행복한 내일을 그려갑니다. 아이의 꿈을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경기도 화성 나래학교. 아침부터 학교가 들썩들썩. 우리 학생들 즐거운 모습인데요. 오늘 무슨 학교 축제날인가요? 오늘 화성 나래학교 버스킹 공연을 하는데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치는 그런 날입니다. 잠시 후에 학생들하고 문어의 꿈 공연을 하는데요. 공연 전에 학생들이랑 리허설 하고 있습니다. 문어의 꿈 노래예요. 화이팅! 자신 있어요. 학생들이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통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하고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장애를 가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문화예술 및 공연을 접할 기회가 쉽지 않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인형극, 체험공연, 영화보기 등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활동을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학교. 이곳에서도 학생들의 꿈이 쑥쑥 자라고 있는데요. 뭐가 그렇게 신기한지 우리 학생들 눈에서 이글이글 광선이 나옵니다. 엥? 이건 로봇 아닌가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학생들이 편리하고 슬기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람 모습의 로봇인 휴머노이드 수업은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수업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날씨를 알아보고 아이들이 직접 코딩해서 기상캐스터가 돼서 소개해보는 수업을 가지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수업은 주의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시켜 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수업인데요. 뉴진스 슈퍼사이 틀어줘. 우리 학생들 벌써 적응된 것 같죠? 한편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전문 의료기관 의정부 한서중앙병원과 연계하여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행동중재 전문가 등 의료진과 함께 심리상담 및 행동중재를 진행하며 학생이 학교와 가정생활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문병원과 연계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학교에 적응을 어려워하고 관계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그 가정 내에서 개입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요. 학교 내에서도 힘든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 뭐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아니면 행동 중재나 심리 치료를 하더라도 그 가족의 입장에서 그 부분들을 맡아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가 안정되고 행동이 조금이라도 나아져 가족과 학생 모두 편안해질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의 일원이 된 학생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지속적 사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내일을 그려갑니다. 아이의 꿈을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특별해서 더욱 소중한 아이들의 미래를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